있는 소들. 이웃 주민들의 피해는 늘어만 가는데. 여기 따먹으면 돼. 에? 여기 따먹었다고. 여기요? 예. 곧 소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감소화 기간이 그 뭐 한 30일에 40일까지 가는데 그동안 살이 있다면 이 감 뭐 그 가수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다고 봐야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야생성이 강해지고 있는데 소들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나무를 부러뜨렸어요. 게다가 더 걱정스러운 건 예를 들어 바로 옆에 보면 이 어린이집입니다. 내려가지고 애들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신다고. 민가와 근접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모르는 거니까.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 최대 규모의 황소 보획 작전이 시작됐다. 근데 황소는 어떻게 잡아요? 잡아야 되는데 안 잡으시 계십니까? 뭐 사람의 일에 많이 동원되어 있는데. 일단 작전 회의가 이루어지고 체험학을 협의해 쪽 분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 몰두고 그렇지. 또 우리하고 협회 분들 몇 분들은 여기 옆에서 이리로 가두고 소들의 활동 무대인 야산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7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된 포획 작전. 소가 발견되면 119 구조대원이 마취총을 쏴 포획하기로 한 것인데 작전은 계획대로 성공할 것인지 각자 맡은 구역으로 이동해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무섭기 높네요.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 작은 산이 아니에요. 발자국을 따라 주요 길목을 돌며 소를 찾고 또 찾는데 자유자재로 누리고 다닐 텐데 어떻게 잡죠? 산이 그쪽에서 소 못 봤어? 네,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발견 못했어.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 걸까? 왠지 소가 알 것 같아요. 길도 나지 않은 곳까지 수색이 이루어지고 수풀이 우거져 찾기가 더 쉽지가 않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찾아요? 바로 그때. 밑에 금산서 절이잖아요. 네. 절에서 그쪽 가슴 쪽으로 올라오겠다니까 지금 바로 대장님. 쫓고 있어요. 소가 이동하고 있는 지점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사정거리를 위해 조금씩 다가가 보는데 가까이 있다. 아, 마취총인가 보다. 소 역시 숲속에 몸을 숨기고는 꼼짝을 안 한다. 긴장감이 팽팽. 본다. 눈치 빠른 소들과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망갈 텐데. 슬슬 접근을 시도하는 구조대원. 그럼 조준하기도 전에 잽싸게 자리를 피하는 소들. 맞았나? 아니요. 사력을 다해 달려가 보는데 숲이 우거져서 안 보여요. 이미 사라지고 난 뒤 안 보여? 네, 놓친 것 같아. 도망갔죠? 야생성이 너무 하네요. 강해서 오늘 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날렵하고 특별한 방법을 안 하고는 우리가 이런 특별한 계획을 안 잡고는 찾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야생수로 산에서 지내온 지 무려 10개월째 만만치 않네요. 행동 반경이 넓은 데다가 눈치까지 빨라 발견하기 무섭게 어디론가 자꾸만 사라져버린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 신출귀몰한 녀석들. 그렇게 그날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옆 동네에서 들려온 뜻밖의 제보. 8시 사이에 요 옵니다. 매일 와요? 매일 오니 매일 봅니다. 매일 저녁 소가 물을 먹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는 것. 예, 저녁만 먹으면 우리는 밖에 못 나가거든. 무서워서 소가 두 마리 우리 마당을 이리 돌아다녀서. 어머 무서워. 새로운 지혜보로 2차 작전에 돌입. 물 마시러 온 소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하기로 한 것. 한 차례 전쟁을 치르고 경계심이 커졌을 소들을 유인하기 위해 동료 소까지 동원됐다. 과연 녀석들은 오늘도 수도가로 찾아와 줄 것인가? 봐봐, 보고 있잖아요. 날이 점. 안 보고 있어야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녀석이 나타났다.